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형광펜 칠해 주시고요. 일시정지. 자, 그러면 다 표시하셨죠? 먼저 쭉 보겠습니다. A house with new technology죠. A house with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 뭐 이런 뜻이죠? 브라이언이란 친구고요. Okay. I'm an early adopter of new technology.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Brian is an early adopter of new technology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of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강조가 나오고 있죠. I do like to use. 나 진짜 좋아한다고 했죠. I really like to use new products and technology before others. Okay. Other people이죠.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other people, others에 앞서서 before others, new products와 and technology를 use하는 걸 do like 진짜로 좋아한다. To use,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요. 나 진짜 좋아한다 한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부터 to부터 시작해서 technology까지 썼어요. Before others는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사용하는 거 좋아하니? Before others, 딴 사람들보다 뭐 앞서서 이렇게 new products와 technology를 to use 하는 것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like이기 때문에 using으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I do like using new products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like 앞에서 다뤘듯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ing 형태를 모두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뭐라 성격 좋은 동사라 할까요? to do가 목적으로 오든 ing가 목적으로 오든 상관없다 했어요. 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은 early adopter라는 말을 풀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early adopter다 of new technology. 새로운 신기술의 early adopter라고 해놓고 early adopter들 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맞죠? I do like to use new products and technology before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라는 말이 early라는 뜻이고요. 이게 early의 의미죠, early. 그 다음에 뭔가 new products와 technology를 use해보는 걸 adopter들이 사용해보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adopt 하면은 뭐두 가지 뜻 얘기했었어요. 뭐 사람 아기를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채용해서 뭐 채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채택하다, 법이나 또는 뭐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새로운 상품 기술을 채택하는 거 이런 걸 adopt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er을 붙여서 채택하는 사람, 채택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others, early하게 New Products와 Technology를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어휘적인 거, Product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상품, 뭐 Goods 이런 거하고 같다 했어요. Goods하고 Products하고 같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오케이, 강조적인 거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get 이제 자기 집 소개가 이제 세 번째 문장부터 시작됩니다. When I get near my house, 내가 집 가까이에 다가올 때 The front door recognizes my face. And my house, the front door 생각했죠. The front door. 암만 길어봤자 단수 주어인 it이 되니까. 여기 동사의 형태 매우 중요합니다. open 하면 절대 안 돼요. It opens, the front door opens. S 주의하세요. automatically. 저절로. 자, 이제 집 소개에서 첫 번째 front door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When I get near my house, 집 근처에 다가갔을 때, the front door가 정문이 recognizes my face. 여기에 이제 1번 동사죠. 그러니까 정문이 프론트도어가 인식하고 열어준다라는 걸 and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프론트도어가 recognize 하는 게 동사 1번이고 opens가 동사 2번이니까 여기에 recognizes가 3인칭 단수 주어 현재 시제에 맞춰서 동사에 s, does가 들어있는 형태 s 붙어 있는 거 하듯이 여기도 open도 마찬가지 똑같이 s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utomatically는 자동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of itself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저절로란 뜻으로 of itself 똑같은 뜻이니까 만약에 automatically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of itself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 시제일치 여기 동사가 총 보면 동사가 한개
두 개, 세 개가 사용됐는데 전부 다 현재 시제죠. I get. 여기 두가 들어있는 형태. 주어가 I니까 get 들어갔고요. The front door는 삼면신단수 is니까 it recognizes and opens automatically. 자, 정문에 대한 소개 쭉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시험 문제 낼거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재 시제, 여기도 현재 시제, 여기도 현재 시제 한다는 거, opens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recognize 같은 동사도 좀 생소할 거고요. automatically 같은 게 저절로란 뜻으로 of itself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 소개, 프론트도 소개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 소개에 대한 거. 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첫 번째는 정문이 얼굴을 인식하고 저절로 문이 열리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니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구.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 1번이죠. 동사 1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and 있고 그다음에 또 동사 2번. 똑같이 여기에 3인칭 단수. 여기에 checks가 3인칭 단수 동사니까 동사 1번이 더 퍼니처를 뜻이 가구인데요. 가구가 확인하고 그리고 충고한다. 여기에 더 퍼니처 생략됐고요. 더 퍼니처는 암만 길어봤자 3인칭 단수 is이니까 거기에 맞는 advises,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구가 두 가지를 and로 붙어 있으니까 가구가 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furniture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그래서 가구가 날씨 상태를 확인하고 and the furniture advises me. 그러니까 가구가 나에게 충고해 준다. 무엇에 대하여? 이거는 about하고 같죠.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준다? 집 안에 있는 뭐 옷장 같은 거겠죠. 여기에는 뭐 클러짓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옷, 가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옷장이나 이런 가구가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날씨 확인을 하고, 날씨 상태 확인하고, and the furniture advises me. 그리고 나에게 충고해준다.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사용된 거는 구조,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advise A on B. A에게 B에 대한 충고를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에 대한 조언을 해주다, 충고를 해주다라는 뜻이고, on 대신에 abou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3인칭 단수니까 the furniture가 is이니까 여기에는 advises로 동사의 형태는 거기에 맞게 해줬고요. 여기에 A 자리에는 me가 있죠. 나에게 말이죠.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자, what to wear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할 건, 요거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해요. 의문사 플러스. 그래서 what to wear 하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런 뜻이죠.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근데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what to wear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할 거 뭐냐? 요거는 의미로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what to wear의 뜻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인데 요거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론트 도어가 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가 하는 거 얘기했어요. 프론트 도어는 recognizes my face and opens automatically였고요. 퍼니처가 하는 일은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and advises me what to wear. 날씨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을 입을지 충고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안에 new technology가 사용된 bathroom mirror로 갑니다. 여기까지 가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The bathroom mirror tells 동사 1번이죠. Tells my weight and the condition of my health. 동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에서 사용된 구조는 이번에는 tell AB의 구조예요. Tell AB. Tell AB 하면 사형식 동사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썼는데요. 요 간접 목적어, 요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뭐라고 배웠냐?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비는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해서 보통 사물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에 적용하면 tells me가 A고요. 나에게라고 해석하는 요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길어요. My weight and the condition of my health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해준다라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화장실 거울이 나에게 나의 체중과 상태, 뭐의 상태? Of my health, 내 건강의 상태를 말해준다. 어? 지금 체중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건강 상태는 오늘 어떻습니다? 라고 tell 해준다는 첨단 기술, new technology가 들어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athroom mirror 안만 길어봤자 단수 주어니까 동사도 마찬가지 tells, does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tell me, tells me 나에게 my weight and condition 나의 체중과 상태 근데 상태는 상태인데 전치사 of 붙여서 뭐뭐의란 뜻이죠. 뭐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 자 여기에 이제 health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이라는 명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엉뚱한 형태인 healthy, 건강한 같은 형용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The condition of my health, 건강의 명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형용사 형태 아니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건강의 상태, my weight and the condition of my health, 내 건강의 상태와 체중을 알려준다. 됐습니까? 세 번째 첨단 기능, 세 번째는 the bathroom mirror였습니다. 자, 네 번째 첨단 new technology 갑니다. 러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and가 있고 동사가 두 개 나오죠. cleans가 1번 동사, 그 다음에 cooks가 2번 동사고 cooks의 형태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러버 단수인 it이 생략됐으니까 robot cleans the house. 로봇이 cleans the house. 집을 청소하고 and a robot cooks for me.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준다. 자, 여기에 cooks for me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tell하고 똑같이 자, cook A, B 하면은 A, 이게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A에게 B를 cook이니까 요리해주다 이런 뜻인데요. 요리해주다. 보통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는 사물이 오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예전에 뭘 배웠냐면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꿨을 수 있냐?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배운 적이 있어요. 3형식. 사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동사의 목적어 하나 있는 걸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B를 여기에 있는 어떤 사물을 먼저 동사의 목적으로 바로 가져오고 그 A는 전치사 붙여서 뒤로 가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tell A, B 같은 경우에는 tell B to A라고 전치사 to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B를 얘기해 준다. A에게 이런 식으로 3형식 바꾸고요. cook 같은 경우에는 cook B, B를 요리해 준다 하고 받는 사람 for를 붙였어요. for.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외웠었는데요.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뭐 give 같은 애들처럼 대부분 to를 씁니다. 사람이 뒤로 갈 때, 간접 목적어 뒤로 갈 때 to를 쓰는데 make라든지 buy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용식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bu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 라는 뜻인데 이거를 얘들 같은 경우에는 make B, B를 만들어준다 for A, A를 위해 buy도 마찬가지 buy B, B를 사준다 for A 해서 for 쓰는 애들 좀 몇 개 있었어요. of 쓰는 유일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마저 설명하면 ask A, B 하면 사용식으로서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사람이 오고요. 여기 사물이 옵니다. 간접 목적어고요. 여기 직접 목적어. B가 직접 목적어. 간목, 진목.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물어본다. Ask B, A에게 할 때 of를 썼었습니다. of. B를 물어봅니다. A에게. 보통 여기에 사람 간접 목적어고 여기 직접 목적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형식의 삼형식이라는 전환으로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라는 문법이었는데 여기에 그걸 좀 적용된 거예요. 쿡스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쿡스 푸드 같은 게 생략된 거예요. 당연히 요리해 준다. 뭘 요리해 주겠어요? 음식을 요리해 주겠죠. 이게 직접 목적어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앞에 for를 쓴 거예요. 오케이, cooks for me, cooks food for me. 로봇이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첨단 뉴 테크놀로지 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아마 다섯 번째인가? 아, 네 번째인가? 하여튼 네 번째인 거네. 네 번째 로봇이 있다라는 거. 로봇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cleans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Cleans the house and cooks 여기도 cook에 s 붙여야 되는 거. Cooks for me.
동사의 형태가 여기 네 번째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날 위해 요리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This is what I can imagine. 저 이거의 주요 문법 있죠? 이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what의 뜻이 제일 먼저 저 여러분들 배웠던 의문사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뭐로 사용됐으니까 관계사로 사용됐으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다에서 다쳐 떼버리고 what을 붙여서 것이 되고 있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what은 뭐 that이나 which 같은 거쓸 수가 없고 대신에 대시나 위치 같은 걸 쓰고 싶다면 앞에 선행사 뭐를 사용하고 the thing을 사용하고 the thing 여기는 뭐 여러 this가 단수네요. This is the thing that 위치 생략 세 가지 옵션이 된다 했어요. I can imagine. This is the thing. 이게 그거야. 내가 뭐할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야. 뭐에 대해서? About my dream house. 나의 꿈의 집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먼저 형법 벤치라는 것들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옆에 뭐였는지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짚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르장머리 없이 윌러 치마? 요거는,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 get의 다양한 의미를 좀 설명하겠어요. get. 자, get이 get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져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get a present 또는 뭐 get a ticket 뭐 이런 거 할까요? 자,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뭐 봤다란 뜻이죠. 봤다 또는 사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Get a ticket 뭐 표를 사다. Get a present 뭐 선물을 받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et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 예를 들어서 I get 뭐 신행형으로 하면 좀더 낫고요. I am getting hungry 뭐 이런 것들. hungry는 어떤 시죠? 이렇게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 변화 어떻게 되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변해 가다 되어 가다. 난 점점 배고파지는 중이야. 배고픈을 받는 건 아니겠죠. 배고파 되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뭐 grow라든지 become이라든지 become turn이라든지 요런 걸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얘들도 뒤에 형용사가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변해가다라는 뜻입니다. I'm getting hungry. 나 점점 배고파지고 있어. 그럼 되어가다, become의 뜻도 있고요.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라는 where, 부사죠. 부사. when, where, how, why. get 뒤에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오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뭐 go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다가가다 이런 뜻이죠. 다가가다. 간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게시.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이제 프론트 도어 얘기할 때 when I get 뒤에 near my house, near my house의 뜻이 내집 가까이에 라는 뜻의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get의 뜻은 가다라는 뜻입니다. when I go 또는 뭐 when I come 이런 것들 go나 come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get의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고 동사의 형태 주의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죠. 1번 동사 다음에 이제 end 나오고 나서 나왔던 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the front door recognizes my face and opens. 그러니까 recognize도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open도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특히 open을 그냥 s 없이 썼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병렬 구조에서 and 여기 나왔죠? The furniture checks. The furniture가 단수니까 check라는 동사가 does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advise도 마찬가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robot 여기도 나오죠? robot cleans the house and cooks. clean 1번 동사, cook 2번 동사 전부 다 주어가 robot 단수,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자, 그래서 뭐였냐면은 the furniture 이 부분만 설명하면 the furniture 가구가 뭐 tell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빼고요. 그 다음에
뭐 advises me 이거 나와요. advises me on what to wear 이 부분 있죠? 그래서 furniture가 advises me 나한테 충고해준다 about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요건데요. 자, what to wear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게 뜻이 무엇을 입어야 할지란 뜻이고 on까지 붙이면 할지에 대하여인데 요 부분 할지 요거는 누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냐면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라는 뜻으로 내가 란말 넣을 수 있고 지금은 이걸 좀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이건 지금은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로 표현돼 있어 구 근데 이걸 절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절 그러면 what to wear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what I should wear 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대신에 what I should wear로 바꿔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요렇게 한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혜은이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2학년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대체적인 그 중등 교과 과정상 조금은 배웠을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2학년 때 그래서 이게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냐면요 이거 지금 해석은 여기 써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근데 애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직접 한 말은 뭐겠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what I should wear를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라는 물었는데 그걸 대해서 충고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니까 중간에 설명할까 선생님이 뭐좀 많은 걸 생략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직접 물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직접 물었을 때는 what should I wear 하고 물음표를 붙였겠죠. 내가 뭘 입어야 될까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what should I wear인데 그 핵심은 should I wear라는 의문문의 어순이 된다는 거예요. 어순.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될 때는 묻는 느낌이 없어야 되니까 should I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should I 하고 동사가 이렇게 오면. 근데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되려 그러면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should I 하면 딱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물음표를 붙이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물음표를 붙이지 못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should I를 I should로 바꾸는 거. 의문사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직접 물었을 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로 바꾸면 What should I wear? 라고 자기가 자신한테 내가 뭘 입어야 될까? 라고 궁금했는데 그걸 어떤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 어순이 이렇게 이 부분에 어순이 What I should wear로 이거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학년이면 이제 알고 있어야 할 문법 중에 하나가 간접 의문문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to wear 부분에 간접 의문문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전번에 보냈던데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틀린 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숙제고요. 이미 보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A house with new technology, 신기술을 갖춘 집. 아 참, 이거 with은 which. has로 바꿔 쓸수 있겠죠. 또 가지고 있는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이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가진 신기술을 가진 집 신기술을 new technology를 갖추고 있는 집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with도 이렇게 which has나 that has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브라이언이고요. new technology 좋아해요. 시작이 I'm an early adopter of new technology. 뭐뭐의란 뜻이죠. 신기술의 early adopter야. 빨리빨리 써보는 사람이야. 하고 다음 문장은 early adopter를 강조해 do를 사용해서 난 진짜 좋아해. 사용하는 것을 to use using To use using 다 된다 했죠. New products and technology before others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new products와 new technology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front door입니다. 내가 가까이 갈때 front door가 recognizes my face and opens of itself automatically.
프론트 도어 얘기하고 퍼니처가 하는 일 두 가지 checks the weather conditions and advises me on what to wear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 다음 세 번째 the bathroom mirror 갑니다 bathroom mirror tells me 두 가지 얘기입니다 나의 체중과 건강 상태 my weight and the condition of my health고요 all about it cleans 한다 and cooks 한다 cleans the house and cooks food for me This is 이거의 주요 문법. This is the thing that I can imagine. This is what I can imagine about my dream house.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호흡이 좀 빠릅니다. 클래스 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 house죠. a house는 house인데 뭐뭐를 갖추고 있는 이라는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with new technology였죠. a house with new technology. 신기술을 갖추고 있는 집.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도 연결해 두는 거 좋다 했죠. 브라이언이었습니다. A house with new technology. 오케이, Brian. 시작은 자기가 early adopter다. 뭐의 new technology의. 그래서 I'm on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I'm an early adopter. 전치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뭐의란 뜻이에요. of new technology. I am an early adopter of new technology. 됐습니까? 일단 early adopter라는 표현도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저 이거 스펠링 주의하라 했습니다. 스펠링. 왜냐하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adapter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이고 피를 빠먹었네. 얘는 적응하는 사람, 적응자 이런 뜻입니다. 적응하는 사람. adapt라는 비슷한 동사가 있어요. adapt, 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응하다. 네,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전치사 of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early 할 때 어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어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on 쓴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장은 early adopter를 영영풀이 진짜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오케이,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난 진짜 좋아해. I do like 사용하는 것 두 가지 형태 가능한데 여기선 to use 썼다 했죠. I do like to use. using도 like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고요.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과 기술들 new products and technology였죠. new products and technolog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영영풀이라 했죠. early adopter.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앞서서라는 표현 before others였죠. I do like to use New products and technology before others. 그래서 여기에 other people 대신 왔다 했고요. other people. 진짜 좋아한다. really의 뜻인데 강조의 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using도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front door에 대한 소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갈 때 나의 집 가까이에 다가갈 때 할 때 다가가다라는 걸 고 대신에 다른 동사 썼죠. 오케이, 그래서 when I get이었죠. when I get near my house였죠. when I get near my house. 우리가 get 뒤에 where 여기에 나의 집 가까이에란 어디라는 부사가 왔기 때문에 get 뒤에 어디가 오면 이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다, 다가가다 이런 뜻으로써 사용된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사 중요하다 했죠. the front door가 일단 the front door가 내 얼굴을 알아보죠. the front door 단수 주어니까 recognize에 s 붙여서 recognizes my face and 그 다음에 이 동사 형태 중요하다 했습니다. the front door 생략됐죠. the front door 앞만 길어봤자 it이 생략됐으니까 opens 였고요. opens 그 다음에 저절로 automatically고 automatically 같은 말이 of itself라 했죠. 저절로 열린다. 동사 병렬 구조에서 저 정문이 알아보고 자동으로 열린다. 그래서 동사 1번 does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 2번도 똑같은 주어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꼭 주의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도어에 대해서 프론트 도어에 있는 뉴 테크놀로지 얘기했고 그 다음은 퍼니처죠. 퍼니처도 두 가지 했습니다. 날씨 확인하고 충고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furniture라는 말로 시작하죠. the furniture가 동사 1번 뭐한다? checks 한다, 확인한다. 무엇을 날씨 상태? the weather conditions a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생겼다? the furniture 앞만 길어봤자 it이 생겼댔죠. 그래서 충고한다가 does가 들어가 있는 advises 해준다. 누구한테?
me한테 뭐뭐에 대하여 할때 about이나 on이었죠. 여기엔 on 썼고요. about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바꿔 쓸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니까 what I should 이상하게 썼지만 뭐 대충 썼습니다. should wear 이거 어순주의하라 했어요. what should I wear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what should I wear를 what should I wear는 쌍따옴표 쓰는 경우에 자기가 자신에게 직접 묻는 말이랬죠. what should I wear를 간접 의문 만들어서 이렇게 어순주의에서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what to wear, what I should wear 됐습니까? 자, 두 번째 furniture 했어요. 그 다음엔 bathroom mirror 할 차례죠. bathroom mirror는 동사는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말해주는 게두 가지였죠. 체중과 건강의 상태. 오케이, 그래서 the bathroom mirror가 뭐 해준다? 동사 tells였죠. tells 해준다. 누구한테? me한테 두 가지. My weight and the condition이었죠. 뭐의 condition? 나의 건강의니까 of my health였죠. 여기에 healthy 같은 형용사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고요. 명사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ell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사형식 A에게 B를 말해주는데 두 가지니까 and로 연결해놨습니다. 나의 체중과 상태, my weight and the condition. 뭐의 전치사 of 주의하시고요. of my health, 건강의 상태를 말해준다. 자, 화장실 거울 얘기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얘기했으니까 다음은 로봇에 대한 얘기하죠. 로봇 저 동사가 두개 나왔어요. and로 두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로봇이었죠. 로봇이 뭐 한다? cleans the house. and 나오고요. 됐습니까? 똑같이 로봇이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요리한다라는 동사 형태 주의하셔야 하죠. cooks 그 다음에 cooks 뒤에 음식이란 말 생략하고 cooks food 저 to me가 아니고 for me 해야 된다 했습니다.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 함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leans 동사 1번 and cooks 동사 2번 각각의 형태 cleans and cooks 청소하고 요리한다. 다음에 mommy for me 나를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로봇까지 했으면 이제 모두 다네 가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하고 주요 문법 나오죠. 내가 상상할 수 이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this is 시작이 what I can imagine이었죠. what I can imagine 뭐에 대해서 about my future house, dream house 참. This is what I can imagine about my dream house. 그래서 얘 의문사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뭐 the thing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험 치게 될 거. 자, 그래서 house는 house인데 뭐를 갖추고 있는 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with new technology 이 which has 또는 that has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m an early adopter죠. 오케이, adapter 아니고요. adapter of new technology. 나는 신기술의 technology 대충 쓰겠습니다. 놀로지 놀 아이고 놀로지 바쁘니까만. 난 신기술의 new technology의 early adopter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문장에 early adopter를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뉴 프로덕트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나오고 있죠. 엄마야 예가린데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진짜 좋아해. I do like 해도 되겠고요. I really like 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 다음에 like는 성격 좋으니까 to use using new 여기는 복수명사입니다. 상품들이라는 복수명사 products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셀 수가 없죠. 테크놀로지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before others, other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가갈 때였죠. 다가갈 때. 그래서 when I get near my house,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 almost하고 같은 뜻이지 이 자리에 들어갈 녀석은 아닙니다. When I get near my house, get 뒤에 where, 나의 집 근처에가 어디니까 얘는 가다라는 의미라 했고요.
The front door가 뭐한다? Recognizes my face and opens. 그 다음에 automatically of itself. 얘는 이제 형용사니까 부사 올자리입니다. 얘는 자동적인 이라는 어떤 시고요. 어떤 열립니까? 어찌 열립니까? 어찌 열리죠? 자동적으로. 라는 어찌시 다른 뭐 학교 버전으로 하면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니까 이렇게 ly 붙어 있는 형태고요. of itself 왔고요. 자, 그다음에 가구가 확인해 준 거. 동사 1번, 동사 2번의 형태. 그래서 furniture가 furnitur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The furniture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checks the weather condition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weather conditions and advises me on about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거울이 두 가지, 체중과 건강 상태 말해주는 거. The bathroom mirror가 뭐 해준다? 여기에 말에다가 많은데, 여기에 A에게 B를 말해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쓸수 있는 게 tells밖에 없습니다. tells me. 그 다음에 my weight and condition of my health였죠. 좀 끊겼는데 말해주는데 무엇을 my weight 체중이라는 단어 weight and the condition of my 명사 형태 health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한다. 동사 1번 동사 2번의 형태 주의하겠습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 A 로봇이 뭐한다? cleans the house and cooks.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for me cooks food for me. This is the thing that what I can imagine.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해서 about my dream house.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파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2과 수업했는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